안녕하세요. 마미 다이어리입니다. 테두리가 있는 하트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형 뜨기를 하실 텐데요. 이렇게 꼬아서 네 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링을 걸어주세요. 두 번째 링을 걸어주시고, 첫 번째 링을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잡고 빼고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. 지난번에 올렸던 하트 엮는 거 방법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기둥을 총 7개를 하실 겁니다. 지난번에는 와이드 하트여가지고 좀 넓적한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 6개만 했고요. 이번에는 총 7개. 먼저 1단을 했고요. 뒤집어 주시고, 첫 번째 구멍에다가 한 개를 넣어서 잡고 빼고, 두 번째 구멍에는 한 개를 넣고, 또 하나를 더 넣고,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각 구멍에다가 두 개씩 넣어서 엮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번 하트 만들 때랑 같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엮어서 코를 늘려서 펼쳐준다.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까지 됐으면은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. 첫 번째에다가 하나를 넣고 두 번째에는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. 자, 같은 구멍에 하나를 더 넣어 줍니다. 그다음에는 하나. 하트는 양쪽이 똑같이 대칭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멍에다가 아까 넣었던 것처럼 하나를 넣어주고요. 두 번째는 두 개. 다음은 하나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구멍에다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. 하나씩 넣어서 윗부분을 채워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엮기를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중간 부분 있는 부분에다가는 방금 두 개를 넣었습니다. 하트의 아래 부분 뾰족한 부분이 더 뾰족하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 코를 하나 더 늘려주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하나를 늘려주었고요. 그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서 처음 부분에 한 개를 넣었습니다. 2개를 넣었고요. 하나를 넣었고요. 반대쪽에도 하나 넣고, 그다음 구멍 2개 넣고, 다시 하나 넣고,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나머지 코에다가는 이제 하나씩 넣어주세요. 다 넣었으면은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한번 와이드 하트랑 비교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양이 약간 좀 다를 거예요. 얘는 이제 정확하게 하트 모양으로 나오고, 지난번에 약간 옆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 하트가 되었고요. 그 다음 부분 이제 하실 건데, 이제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.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넣었던 거를 빼고 색깔을 넣어 주실 겁니다. 저는 핑크를 넣었는데요.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해주고 다시 뒤집어서 첫 칸에다가 핑크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한 구멍에 하나씩만 넣어서 테두리를 다 엮어 주실 거예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하나씩만 넣어 주실 겁니다. 그리고 맨 중간 부분, 이제 하트의 아래쪽 뾰족한 부분만 두 개를 넣어 주시고, 나머지는 하나씩 넣어서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반까지 와서 끝에 조금 주고,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 개씩 넣어서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흰색 부분에다가 가장자리 부분은 핑크로 했는데, 다른 색깔을 넣으셔가지고 만드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윗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넣어주셔야지만 되니까,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링을 끼워 넣어주신 다음에 엮기를 반복해주세요. 이렇게 하트 테두리를 맨 마지막으로 같은 방법으로 링을 넣어주시고 완성되었습니다.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. 끝부분을 당겨서 작은 구멍 안에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다른 끈 밑으로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. 쭉 당기시면은 풀리지 않아요.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.